자, 민철이랑 같이 한 친구도 지금 2레벨 넘어가고요. F레벨 넘어갔습니다. 민철이도 얼른 얼른 해주세요. 민철이가 단어 지난 시간에 통문장을 했고, 그리고 뭐야 그 카톡 보내줘야 될 것들 아직 안 보내주고 있는데 얼른 얼른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나요? 네? 어? 뭐랄까? 내일까지 보내줄 수 있어? 오잖아. 아, 오늘까지 보내줄 수 있잖아. 오늘 보내줄 수 있어?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송. 뭐라고요? 송. 송이야, 싱이야. 송. 송. 그러면 싱은 뭔데? 노래하다. 하다시고요.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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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Where? Hey, 무슨 시예요? 하다시고. 이 속에 did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배운 적 있는데 이 속에 did 들어가면 뭐가 돼요? Were. Were가 되죠. Yes, yes, I will. Swimming suit. Swimming suit. 그러니까 세 번하고 넘어가라 했어. 세 번째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라. Smell like. 오케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잠깐 놀아볼까?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 자, 이런 얘기하고 싶어. 넌 개똥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You. You are smell like doctor. Doctor. 자, 여기는 어딘가 틀렸어요. 잘했는데 어딘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R. R가 뭐 됐는데 없어야죠. 네. 왜 그렇죠? 스멜이 하다시. 스멜의 뜻이 뭔데? 냄새나다. 그렇죠, 냄새나다는 하다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얘를 조금 더 바꿔볼까? 자, 우리말스럽게 얘기하면 그녀한테 꽃향기가 난다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She smells like her 독두. 독두야? 그녀한테 개똥 냄새 납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은 어떻게 돼요? 뭐, 그녀는 냄새가 나니. 그래서 그녀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 What does she smell like?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조금 응용하면, 자, 그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느냐? What does she like? What does she like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돼버려. What does she like 하면 like가 무슨 뜻이 됐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What does she... 그녀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렇죠, 이건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는 거고요. 그냥 무엇같이 생겼니? 하고 싶으면 그녀의 생김새가 궁금하면 뭐라고 그런다? What does she look like? What does she look like? 그래, 결국은 여기에 like가 여기에 하다시가 왔기 때문에 냄새나다 좋아하다는 이상하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얘 하다시 왔기 때문에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개똥을 좋아한다가 아니고 개똥 같은, 마찬가지 꽃을 좋아하다가 아니고 꽃 같은.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걸 선생님이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할 건데요. I 뒤에다가 이걸 붙이니까 like는 무슨 시 됐고,
하다시. 이거는 무슨 뜻이죠? 나는 하나의 꽃을 좋아한다. 하나의 꽃을 좋아한다. 미철이 설명하는 거 되게 잘 알아들어요. 다만 수업 시간에 뵙기가 힘든 게 문제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Like가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계속.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다음. Bathtub. Florida. Should. 무슨 시? 양시. 뒤에는 하다 시가 두가 들어있거나 be의 형태로 am, is, are가 아니고 should be, should go, should goes 이런 거 없다 했어. Strange. 무슨 시? 어떤 시? Okay. Law. Law. 무슨 시? 이름 시. 셀 수.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법들 하고 싶으면 laws고요. 하나의 법 하고 싶으면 a law. 오렌지는 오렌지고. Orange. 세수 있어요. 하나 있으면 orange. on 오렌지. 모음 소리 앞에 on. 여럿 있으면 orange. oranges. Go to school. Onion. 셀 수? 있어요. 하나 있으면? An onion. An onion. 둘 이상 있으면? Onion. Sing. Sing이야, song이야? Sing. 하다시고요. Sing. Should not. 줄여서? Shouldn't. Should not. 무슨 시? 양심. Okay. Wisconsin. In front of. 그러면 in front of me 한번 볼까? 내 앞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앞제비 시 전치사라고 합니다. 네. 앞에 놓는 말인데 무엇,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는 어디고요. Inside. So. 속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인, 뭐로 사용됐을지 구분하셔야 되고요. West Virginia. 자, 그러면 시험 친 거 한번 선생님이 채점해 보고 하고 틀린 거 있으면 정답 보지 않고 고치기 해보겠습니다. Should do better, should not, strange, long, Florida, Wisconsin, California, song, union, sing, energy, inside, swimming, sick, go to school, in San Francisco, so, West Virginia, let's make him one the smelliest shoe cont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ymmetrical bag.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which he stepped in dog food.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ah,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전체에서 하나 틀렸네요. 아무것도 없는 건 다 맞았던 얘기야. 퍼펙트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틀린 거 답 보지 말고 고쳐오기입니다. 오케이, 연서.